안녕하십니까. 강영찬입니다. 요즘 제가 헬스를 좀 다니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운동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그 내용을 좀 읽으면서 되게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들이 남자들은 특히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 주로 이렇게 팔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들이 우리 몸통 전체에 어떤 운동을 가해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 8가지를 모아봤습니다. 그래서 그 이름을 코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핵심이라고 붙였고요. 몸통 근육 운동이라고 붙였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 뭐 코어 근육이 뭔지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, 왜 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그 운동들을 소개하는 뭐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핵심 몸통 근육을 코어 머슬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근육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다리가 아닌 복부나 등판 쪽에 몸통을 이루어주는 근육들을 이야기합니다. 얘들은 이 근육들은 사실 우리의 척추를 보호해주고요.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강 흉강 안에 있는 많은 주요 장기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좀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다들 중요한 근육이겠죠. 그래서 이 핵심 몸통 근육에 속하는 근육들을 뭐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부분에 있는 근육 이름이 뭐고 뭐 이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. 복근이 있고요. 복사근이 있습니다. 그 다음 배가로근이라고 해서 이 복부에 있는 그 트랜스버스 횡으로 그 나 있는 그런 근육들도 있고요. 그 이외에 뭐 척추를 세우는 근육이라든지 덩어리 쪽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많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핵심 몸통의 어떤 근육 운동들은 당연히 그 근육을 강화시키고요. 이것을 강화함으로써 저희들이 운동 능력이 강화됩니다. 몸매가 좋아집니다. 그러면서 이 특히 건강한 식단이나 혹은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잘 병행을 함으로써 이 핵심 몸통 근육 운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.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이 핵심 몸통 근육 운동의 장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몸의 균형, 안정감, 유연성을 향상시킨다. 그 다음에 이 근육이 튼튼함으로써 부상을 혹은 어떤 쓰러질 때 다치는 그런 내용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. 허리 등 통증이 감소됩니다.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이 핵심 몸통 운동을 해야 하는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ACE는요, 미국 American Council of Exercise입니다. 미 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근육들이 특히 핵심 몸통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승인된 게 8가지가 있습니다.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요소들, 식단, 뭐 라이프스타일, 또 다른 운동 이런 거하고 같이 겸해야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. 보통 처음 운동할 때는 근육을 안정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점차 근육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. 대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게 이름들이 저도 사실은 익숙지 않은데요. 브릿지, 토탭, 뭐 하이 플랭크 이런 식으로 해서
8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. 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뭐 억지로 말하면 영어에서 다리죠.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누워서 이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고 이 몸을 위로 들어 올려서 가슴, 복부, 그 다음에 허벅지가 무릎까지 일직선 정도 되게 들어 올린 다음에 가급적이면 20초에서 30초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한 다음에 내립니다. 이게 뭐 당연히 등 아래쪽이나 엉덩이, 궁덩이, 이 엉덩이와 궁덩이의 차이는 위쪽, 아래쪽의 차이입니다. 그게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엉덩이가 위로 조금 올라가서 붙어 있는 모습을 좋아하죠. 그래서 이 근육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림으로 보면 이 브릿지를 하는 방법은 거의 일정합니다. 열심히들 하고 있네요. 토, 탭 이란 게 있습니다. 이 토 엄지발가락으로 탭 두드린다는 거죠. 바닥을.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처럼 엉덩이, 궁덩이, 다리 근육이 다 강화되면서 몸에 있는 몸통 근육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그림 보시다시피 바로 누워서요. 다리를 발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무릎은 90도로 구부린 다음에 좌우 발, 그 엄지 발톱을 엄지 발가락을 그 땅에 톡톡 쳐나가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. 그 처음 할 때는 8번 정도 하는 것을 한 2회 정도 할 것을 권장합니다. 지금 앞에 나오는 많은, 앞으로 나올 많은 근육들이 대충 그렇습니다. 시작할 때는 8회를 2세트, 조금 운동이 익숙해지면 12회씩 3회를 보내고 있습니다. 이 8회라고 하는 것은 좌우를 한 번씩 치는 것이 1회가 됩니다. 이것은 조금 변형시킨 토탭입니다. 그래서 한참 그 토탭을 해서 좀 익숙해지면 이런 자세로도 토탭이 가능합니다. 더 변형시킨 거죠. 이 그 남자는 좌우 손과 발을 이용해서 서로 탭핑을 하고 있고요. 여자는 누워서 손을 들어서 동시에 또 탭핑을 하고 있습니다. 다 어느 정도 운동이 익숙해지면 조금 어려운 운동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. 뭐 이런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. 플랭크 자세는 다 유명하죠. 이 중에 이제 하이 플랭크라는 것이 지금 그 보고 있는 작은 그림인데 조금 이따 큰 걸 다시 볼게요. 일단 복근, 어깨, 등, 엉덩이 하지 근육을 다 강화시켜 줍니다. 뭐 물구나무 서기 자세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릎을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를 반복하게 됩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이 배꼽에 힘을 꽉 주어서 특히 복근 쪽에 있는 핵심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죠. 이것도 한 8번 2세트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시 12번 3세트로 진행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몸을 내렸을 때 바로 드는 것이 아니고 내려서 약 한 20초 정도를 유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. 여기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아가씨가 전형적인 걸 하고 있는 거고요. 이 옆에 있는 만화 그림이나 빨간 바지 입으신 분은 조금 더 방향을 팔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운동 효과가 점점 극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버드 독입니다. 새하고 갠데요. 이것도 복근과 등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.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분은 보시면 좌우 팔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조금 유지를 합니다.
예, 이것을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역시 8회 두 세트로 시작해서 양을 조금씩 늘려 나가겠습니다.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저는 이 자세를 취해보면. 크런치인데 이게 이제 아브도미날 이 복부 크런치입니다. 이 크런치라는 말은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꽉꽉 씹을 때 이걸 크런치라고 하는데 이 복부를 완전히 접촉하면서 이렇게 씹는 자세라고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복부 아래 등 핵심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. 뭐 보시다시피 누워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꾹꾹 몸을 들어 올립니다. 들어 올렸을 때도 한 3, 4초 정도는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좋고, 마찬가지로 8회 반복을 2세트 많이 운동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쯤 되면 12회 3세트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겠습니다.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. 이 크런치 자세가 굉장히 전형적인 이런 자세입니다. 이거는 그 크런치 중에서도 바이시클 크런치입니다. 뭐 비슷하게 하는데, 이게 이 자세가 복근 운동에는 가장 효과적인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요, 팔은 역시 그 뒤쪽에 머리를 잡고요, 이 좌우 팔 다리를 만나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. 이것도 어떤 자세를 취하고 나면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한 3, 4초 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가하고 다시 바꿔주는 뭐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. 상당히 그 전형적인 바이시클 크런치를 하고 있죠. 우측 팔을 좌측 무릎 쪽으로, 다시 좌측 팔을 우측 무릎 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. 마찬가지죠. 이 사람의 빨간 이 신발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 워리어 크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워리어라는 말은 그 전쟁하는 어떤 그 전투사 뭐 이런 거죠. 마찬가지로 복부 엉덩이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이거는 그 지금 우리 나라 같으면 이 태권도 할때 취하는 이 기마 자세를 취하고요, 발은 양쪽 옆으로 딱 벌린 상태에서 좌우로 몸통을 흔들어 줍니다. 마찬가지로 8회 2세트에서 12회 3세트로 양을 올려가면 되겠습니다. 상당히 이 워리어 크런치도 처음에는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다가, 지금 여기 이렇게 빨리 하는 이 장면은 그냥 찍기 위해서 찍어가지고 GIF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는데,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게 상당히 힘든 운동이더라고요. 이 마운틴 클라이머즈라고 되어 있습니다. 즉 등산가의 자세입니다. 복근, 어깨, 팔다리, 종아리가 다 좋아집니다. 우선 시작할 때는 하이 플랭크로 시작하고요, 복근에 힘을 주면서 우측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고 다시 원위치 하면서 좌측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옵니다. 처음 시작할 때는 천천히 하다가 조금 탄력이 붙으면 속도를 올릴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8회 2세트 나아가서 12회 3세트까지 이렇게 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조금만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처음엔 아주 그 애를 먹겠습니다. 이거는 좀 변형시킨 것입니다.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비틀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핵심 몸통 근육 운동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이 운동은 우리 척추를 보호해 주고요, 몸을 안정시키면서 자세와 균형을 향상시켜 줍니다.
대단히 중요한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몸 전체의 힘을 강화시켜주고요. 강도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고, 이 하는 자세도 몸에 좀 더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게끔 조금씩 변형하는 거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몸통 근육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 8가지로 나와 있는데요. 실제 이것들 말고도 우리 몸에 근육에 스트레스를 가해서 하는 운동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런데 이 8가지가 지금 그 운동협회에서, 미국 운동협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기술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